너무 좋죠. 솔직히 진짜 이제 우리 아기가 왔구나, 진짜 맞구나, 진짜 내 뱃속에 생명이 크고 있구나 싶어 지금. 저희는 뭐 의료진들 말을 믿은 거죠. 사실 그게 아기를 위하는 길이라 생각해요. 하나하나 다 미안해요. 저 또 한 번 머물러보고. 이놈들 또 사고 쳤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거기서는 진짜 소름이 짝게 치더라고요. 어떻게 가만히 불러? 뭘 잘못한 말이에요? 처음부터 이제 잘못을 했는데 그 분을 안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다시 돌아가면 저 그대로 했을 건데. 다시 돌아가죠. 왜? 검사님! 열 달 동안 소중하게 품어온 아이가 태어난 지 4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아무 문제 없던 아이였기에 부모는 자식의 죽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산부인과 의사 말을 전적으로 믿으며 따라왔기에 산모의 충격은 더 컸습니다. 뱃속에서 열 달 내내 건강했던 아이가 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걸까요? 아이의 부모는 의료 과실이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애타게 기다렸던 부부. 결혼한 지 3년이 됐지만 아기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많이 바랬었죠, 사실. 기다리기도 많이 기다렸고 또 시도도 좀 해보고 배란 테스트기도 해보고 또 생리 없는 날은 또 설레어가지고 근데 또 보면 한 줄 뜨면 또 신랑도 실망할 거 아니까 그냥 저 혼자 그냥 버려두고 시험관 시술을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아내는 시술을 받다가 복수가 차서 입원 치료까지 했습니다. 드디어 너무나 원하던 첫 아기를 갖게 된 겁니다. 이름이 이제 조이엘인데 소중한 작은 보석. 이혜리는 보석처럼 소중한 아기였습니다. 엄마 다 성공했어 그랬는데 진짜 천하를 다 얻은 기분이에요.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는 거라 친구들을 다 할머니가 되고 다 했는데 이제 나도 할머니 된다는 기분이 너무 좋아라. 부부는 아기를 낳을 병원도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산부인과는 물론 소아청소년과와 산후조리원까지 갖춰진 10층 규모의 병원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엄마는 수술해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컸습니다. 아기 낳을 때 허리 디스크 있는 사람들은 더 무리가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수술해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지만 의사는 아니요, 자연분만 충분히 가능하다. 아기가 정상이다. 오히려 머리가 큰 편이 아니어서 충분히 낳을 수 있다. 의사의 권유에 따라 유도 분만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전 6시, 분만을 유도하는 촉진제를 투여하자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6시간 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급하다고 막 그런 이제 의료진의 소리가 들렸고 이제 다른 산부인과 의사분 호출을 해가지고 해당 병원 CCTV 영상에는 또 다른 의사가 분만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똑바로 잡아 이렇게 큰 소리 막 나고 그랬었어요. 밖에서. 그때부터 저는 이게 뭐 잘못됐는가 싶었거든요. 계속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오후 1시 3분 의료진이 아기를 안고 급히 달려갑니다. 출생 1분 후 평가한 아기의 건강 상태 점수는 10점 만점에 0점입니다.
영점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뭐 맥박도 없고 호흡도 없고 뭐 장백하고 흔히 말하는 아무런 살아있다라는 반응이 거의 없는 경우가 그 영점이거든요. 그렇게 태어난 거죠. 병원 측은 아기에게 응급처치를 한 뒤 구급차에 아기를 태우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아기에게 인공호흡기가 연결됐습니다. 아기 상태가 어땠었는가? 얼굴 쪽이 좀 많이 부었었고 몽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하여튼 좀 많이 부어 있었어요, 얘가. 아이가. 예. 종교 없는데 기도 다 했어요. 아무 일 없게 해달라고.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하지만 아기는 발도장만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는 아기가 숨진 뒤에야 아기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우리 딸이 얼마나 울었는지 얼굴이 얼굴을 보고 몸이 퉁퉁 부어갖고 헤쳤다고 왔더라고요. 헤쳤다고 왔는데 참아 우리 딸한테는 말을 못하겠어. 좀 뭐 기가 막혀갖고 말을 못하겠는 거라 그냥 서로가 보기만 했어요. 서로가 보고 서로가 우는 거라. 대학병원 측은 아기에게 출산 질식, 기흉, 반출혈 등이 있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아기는 출생 4시간 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분만 당일 오전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아기가 왜 그렇게 된 걸까? 병원에 물어봤습니다. 잘 먹는다고 해서 끊들 아니죠? 발에서 뜯지 말고 시비에서 뜯지 말고 발로 뜯어봐자 그 고소도 아니다 남들 그 자꾸 그거를 이제 우리 보고 이제 누구 뭐 장군이 나니까는 그걸 파탄 안 뜹니다 법원에서 아무리 우리가 잘했다 해도 안 믿잖아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사업이 안 되는 거야 목소리도 크지고 이제 어깨 걸리니까 어깨 걸리면은 이제 이게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 그래서 이제 그게 경감난산이에요 말 그대로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경감난산이라는 병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경감난산은 어깨난산이라고도 하는데 아기 머리가 나온 뒤 어깨가 산모의 골반에 걸려 분만이 진행되지 않아 발생합니다. 산과에서 일어나는 응급 상황입니다. 해당 병원 측은 아기 머리가 나온 뒤 아기 몸 전부가 분만되기까지 6분 정도가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6분이 걸리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린 거죠. 그러니까 아기는 얼굴로 입으로 코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탯줄로 숨을 쉬는데 그 산도에 탯줄도 같이 끼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질에. 그러면 이게 좀 눌려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겠다. 그런데 이엘이 외할머니가 뜻밖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네 배보니까 엄마가 그랬지. 네 보고 분명히 네 애기 4kg 넘는다고 내가 분명히 했지. 네 그런 얘기 하지 마. 그 제왕절개 해자고 했는데 이제 선생님 말 듣고 결론은 의사가 뭐 유도만 입어내라. 이게 마지막 검진한 담당 의사가 출산 2일 전 초음파로 측정한 아기 예상 몸무게는 3.3kg 평균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기의 출생 당시 몸무게는 4.5kg 상위 0.2%의 거대아였습니다. 1.2kg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틀 만에 1.2kg나 이게 오차 난다는 건 좀 말도 안 되는 결과죠, 사실. 거기다가 솔직히 4.5kg를 초산모인 사람이 어떻게 자연분만 해요? 3.4이면 당연히 자연분만 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의사가 잘못 측정한 게 오진인 거잖아요. 출생 당시 아이의 실제 몸무게는 4.5kg. 하지만 병원 측이 예상한 건 3.3kg이었습니다. 정말 큰 차이가 난 건데요. 병원 측에서 아이의 몸무게를 제대로 가늠했다면 자연분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거대아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분만 방법을 선택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결국 초음파 검사 때 태아 크기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 게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담당 의사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병원 측은 어깨가 걸리는 견갑난산이라는 게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3.3kg과 4.5kg의 아기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영유아 표준 체형에 맞춰 신생아 모형을 제작해봤습니다. 차이가 확연합니다. 견갑난산을 유발하는 어깨 둘레도 4.5kg 아기가 월등히 큽니다. 실제 신생아도 비교해봤습니다. 1kg 차이도 상당합니다. 4.27kg의 이 아기보다 몸무게가 250g 더 많았던 이혜리. 몸 크기도 이보다 컸을 겁니다. 이혜리 엄마는 산전 초음파 검사를 11번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임신 기간 10달 가까이 초음파 검사로 이혜리의 예상 몸무게를 측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몸무게와 출생 몸무게가 왜 1.2kg이나 차이가 나는 걸까? 병원 측은 정확하게 쟀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1.2는 너무 차 크잖아요. 1.2 그런 게 있으니까 나도 내 비용차 1.5도 있습니까? 이젠 초음파를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정확하게 재봤어요. 저번에 쟀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어떻게 된 게 아니고. 다른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의견은 좀 다릅니다. 작게 재셨어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지금 38주 4일인데 그거보다 더 클 것 같아요. 스킨하고 스킨 전체를 이렇게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위치는 지금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도 벗어나 있고 아기 몸무게를 놓쳤다라는 게 모든 문제의 시점 시발점 같아요. 임기신부터 여기까지 저희는 갈비뼈 윤곽으로 재셨거든요. 그러면 좀 작게 재시긴 하셨어요. 근데 지금 앞에 것도 보니까 작게 재셨거든요. 앞에 것도 작게 됐고. 근데 1.2kg나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이틀 사이에? 계속 작게 재셨어요. 아까까지 쟀으면 뭐 한 3.8, 3.9는 재졌을 것 같아요. 3.8, 3.9 정도 재졌는데 머리는 작고 엄마 골반은 좁다 그러면 견갑난산을 예상을 하고요. 두 산부인과 전문의가 공통으로 지적한 것은 초음파 검사 당시 태아의 배 둘레가 작게 측정됐다는 점입니다. 의사가 태아의 머리 단면, 허벅지 다리뼈 길이, 배 둘레를 재면 컴퓨터가 예상 몸무게를 계산하는데요. 배 둘레를 작게 재면 몸무게도 줄어듭니다. 담당 의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해당 병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병원 측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봐도 그렇고 의료법으로 봐도 그렇고 환자가 그 자기의 개인정보나 아니면 건강정보 이런 내밀한 정보들에 대해서 오픈하는데 동의를 했다면은 네. 이거는 당연히 알려줘야겠죠. 제작진은 담당 의사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맞으시죠? 네. 저희 그 치사권 때문에 그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말씀이 없어요. 담당 의사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초음파나 이런 거 영상을 취하실 때 좀 적게 측정을 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답변이나 이런 거 질문지를 저희가 작성해서 보냈었거든요. 원장님 저희 질문지 관련해서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의 답변을 못 듣고 진료실 밖으로 나온 제작진. 그런데 담당 의사가 제작진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네, 아직 그래도 있잖아요. 이제 그 중간인데. 네, 이제 그 대화
승자의 거짓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거짓 아니 그 거짓말이 어떤 건지 담당 의사가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좀 작게 쟀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보면서 느꼈어요. 아, 이 피부 끝까지 약간 조금 작게 쟀구나. 그리고 작게 잰 정도가 눈만 당당하게 결정할 만큼 그래 큰 차이는 아니었다고 보거든. 제 의견상으로는요. 이 오차 범위나 이런 것들은 정확도 있게끔 측정이 됐다면 훨씬 줄 수 있는 부분 아니었나. 몸무게가 좀 많을수록 보통 오차 범위가 넓어져요. 보통 3kg대 초반이나 2kg 후반 돼가지고는 이렇게까지 차이가 잘 안 나요. 이 부분 가지고 저한테 뭐 잘못했다고 하시면은 그럼 뭐 저 어쩔 수 없죠.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밖에 안 오는 걸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저도 답답해요. 그럼 기계의 한계다 라고. 한계죠. 초음파 기기의 한계가 어느 정도일까? 제조업체에 물어봤습니다. 초음파 기기야 뭐 한계라고 하는데 그 한계가 뭐 1kg, 2kg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한 500g 정도는 허용 오차가 들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1.2kg만 좀 많죠. 네.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이 되었는지 그 사실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됐으니까 이제 오차가 났다고 핑크하게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아기들의 경우 초음파 검사의 오차 범위가 어떨까? 그때 병원에서 4.23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정확하게 4.2로 태어났습니다. 40주 2일 되던 날 몸무게가 4.4kg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 날 태어났고요. 몸무게는 4.7kg였습니다. 담당 의사의 말과 달리 거대아 두 명의 경우도 몸무게 오차가 많아야 300g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혜리의 초음파 영상에 대해 전문의들의 공통 의견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통 눈사람 같은 형태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 복부에 지방이 많은 중앙형 뭐 우리가 비만 뭐 배 이렇게 뚱뚱한 애들이 있어요. 예,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임신성 당뇨약의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게 아닌지를 한번 의심을 하고요. 진짜 실제 임신성 당뇨였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이혜리 엄마는 임신한 뒤에 당뇨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임신성 당뇨로 인해 혈당 관리와 식단 조절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출간한 산과학 교과서를 살펴봤습니다. 임신성 당뇨를 앓는 산모의 경우 태아가 과도하게 커져 난산과 분만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배가 빵빵하고 머리가 작은 아기들은 실제적으로 몸무게 좀 많이 나간다고 하면 어깨가 나오긴 조금 힘듭니다. 어깨가 걸릴 가능성이 있고요. 엄마가 임신성 당뇨라는 점과 태아 초음파 검사상 눈사람 체형으로 경감 난산을 의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경감 난산인 거는 예측을 그때 못 하셨다 이 말씀이죠? 생각을 크게 안 했죠. 경감 난산 생길 거라고는. 임신성 당뇨 거대아 나을 가능성이 사전 고지하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임신성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다 재활제를 해야 됩니까? 당뇨가 예상되는 예상 체중이에요. 출생 체중이 아니고 예상 체중이 4.5kg인 경우에 제한제를 고려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체육 기준이라고 하면은 4kg가 나왔어도 제한제라는 건 마땅하지 않다는 거죠. 원래로 보면은. 물론 교과서는 골격이 큰 서양 여성 기준이라 한국인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보통 4kg 넘어가거나 아니면 산모의 체구가 골반이 굉장히 작을 때 이제 아기가 좀 큰 경우에 의사의 그거는 개인 차가 있을 것 같아요. 임상적 경험으로 조금 낳기가 어렵겠다 싶을 땐 제왕절개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안전한 분만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선 초음파 검사에서 측정한 예상 몸무게가 중요한 판단 지수가 됩니다. 초음파 예상 몸무게와 실제 몸무게의 차이가 1.2kg이나 나는 것에 대해 의료진의 과실로 볼 수 있을까? 산부인과 의료소송 경험이 많은 의사 출신 변호사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차이가 이제 1.2kg로 좀 너무 크거든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그 오차 범위를 좀 벗어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초음파 시술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주장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아의 산전진탈은 2주나 한 달 간격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분만이 가까워져서
더 자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계속 오진을 했다라고 하면 그 오진으로 인해서 분만 방법이 달라질 수 있었다라고 하면 더더욱더 저희는 과실로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4.5kg으로 거대아인 아기를 3.3kg으로 예상했던 담당 의사. 분만 당시 아기가 잘 나오지 않자 흡입 분만을 시도했습니다. 흡입기를 질환에 넣어 태아 머리에 부착한 뒤 잡아당겨서 분만을 하는 방법입니다. 겨우 머리를 빼냈지만 아이의 몸이 걸리면서 결국 난산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날은 이혜리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던 날입니다. 그 의사는 그런 게 너무 쉽게 생각한 게 아닌가. 네. 그 부분이 아기의 결국 생명과 지금 직결되는 건데 결과가 결국 이렇잖아요. 초음파를 너무 그렇게 그냥 안일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를 세심하게 보지도 않았습니다. 출산 전 아기를 만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던 엄마. 아기가 쓸 손수건과 천 기저귀들을 하나하나 삶아서 곱게 개어놨습니다. 아기를 입힐 배냇 저고리도 준비해뒀습니다. 이제 이렇게 여러 벌 사놨었거든요, 여름 거. 예, 그래서 이렇게 배냇 저고리도 종류별로 다 샀었는데 솔직히 믿기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애기가 하늘 날아가다고 하면 제가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보통 엄마들 애기 어린이집 보내듯이 저도 그냥 어린이집 갔다. 지난 9월 21일 국과수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혜리에 대한 부검 결과 일부를 유족에게 공개했습니다. 폐한테 산소 공급이라든지 산산성이 원활히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3개월 가까이 기다린 부검 결과였지만 확실하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 저산소성 때문에 어쨌든 아이가 질식사했다 정도만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그렇죠. 일단은 네. 괜찮으세요? 너무 힘이 빠졌다. 전화 안 되겠다. 괜찮으세요? 그런데 의인성 기도 손상이라니 대체 무슨 말일까? 이혜리는 태어난 직후 호흡이 없어 기도에 관을 넣어 산소를 공급해야 했습니다. 신생아의 기도는 워낙 작고 좁다 보니 기도 삽관을 하는 과정에서 기도가 손상되는 일이 드물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찢고 그 찢어진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양압 환기를 하게 되면 그 찢어진 방향으로 계속해서 공기는 새는데 해당 병원 측은 이혜리에게 기도 삽관을 한 뒤에 구급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혜리가 대학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작성된 기록을 보면 인공호흡기가 잘 걸리지 않고 샌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혜리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기도 손상으로 들어온 공기가 폐가 아닌 다른 곳으로 샌 것이 추정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이만큼 차다 보니까 폐를 누르고 폐가 누르니까 심장이 밀린 거죠. 그러니까 심장이 오른쪽으로 가서 거의 오른쪽 흉벽에 박죠. 폐가 밀리고 심장은 더 밀려서 거의 왼쪽에 있어야 될 심장이 오른쪽 끝까지 갔잖아요. 이 정도 밀렸다는 얘기는 여기에 공기가 이만큼 차 있는데
대학병원에서 흉관을 삽입해 여러 차례에 걸쳐 공기를 빼냈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심장이 제 위치로 돌아온 것이 확인됩니다. 서중석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 서 전 원장에게 이혜리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피부 이런 데 뚫고 있는 이런 데로 이제 새어 나가는 거죠. 여기는 목 부분. 아이의 목과 어깨가 부어 있습니다. 기도가 손상돼 공기가 목과 어깨 쪽까지 새어 나간 것입니다. 이게 공기가 뽕뽕이 들어가니까 압박할 수도 있고, 일단은 공기가 정상적으로 폐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산소 분압이 낮아지고 이제 더 질식의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의인성 손상이기 때문에 의료 과학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기도 손상에 대한 해당 병원의 입장은 뭘까? 우리는 뭐 기도 손상 시기예요. 근데 그걸 나왔으니까 이거는 그것도 재판에서 바뀌시겠죠. 그죠? 그러면 뭐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